목포 지역 청년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포의 활력과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시군별로 청년으로 부르는 나이가 다 다릅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군 지역은 18세, 19세부터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는 반면, 그나마 인구가 많은 시단위 지역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합니다. 주 경제활동 인구인 청년층의 범위를 폭넓게 두고 지원책 수혜 대상도 늘리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세에서 45세 이하의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청년 지원 정책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더 넓게 허용할 수 있는. 특히 청년층의 증발은 목포시에서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 목포시의 인구 21만 8천여 명중 청년은 5만 4천여 명. 10년 전 30%를 넘었던 청년층 비율이 25%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5년간 목포를 떠난 청년 인구는 17.8%, 1만 1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 청년 인구 감소율 7%, 전남 평균 12.8%를 크게 웃돕니다.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 구조의 특성상 청년들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산다를 만드는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전담부서 신설을 비롯해 스마트 산단, 스마트 지식 산업센터, 청년 일자리 종합센터 조성 등 목포시의 청년 시책들이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